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.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오는 7일 평양을 방문합니다. 당일치기 짧은 방문입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. 무엇보다 2차 정상회담을 언제 어디서 열 것인가가 가장 핵심적인 논의사항이 될 걸로 보이는데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에서 미국으로 가지 않고 곧바로 서울로 와서 문재인 대통령도 만날 예정입니다. 관련해서 청와대는 오늘 다음 달 6일 치러지는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에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. 오늘 뉴스9은 또다시 속도를 내고 있는 북한 비핵화 협상부터 훑어보겠습니다. 먼저 권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네 번째 방북에 나섭니다. 일정은 오는 7일 하루.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도 동행합니다. 당일치기로 평양을 찾아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할 예정이라고 미 국무부는 밝혔습니다. I think it shows forward progress and momentum that the secretary is making his fourth trip back in less than a year. The first, of course, was as 특히 미국은 북한행 비행기를 탈 만큼 자신감을 느낀다고 밝힌 상황.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 상응 조치와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.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is going over to North Korea next week. And we're working on a second summit and it just feels good.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 방문 뒤 7일 곧장 서울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방북 결과를 공유할 예정입니다. 청와대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예상보다 앞당겨졌다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다음 달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습니다. TV조선 권은영입니다.